자, 제가 지난달에요,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요즘에 또 고장이 많이 나요. 몸도 고장이 나고, 타던 차도 고장이 나고. 그런데, 제가 이게 팔이 지금 사실 붙어만 있고만 있지, 이게 덜렁덜렁거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가 고장이 났는데, 동네 그 센터에서는 못 고친다 그래가지고, 레카를 불러서 저 멀리 있는 서구 가자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 하이테크 센터라는 데를 갔어요. 근데, 와, 정말 이름처럼 하이테크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냥 동네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큰 건물이 몇 층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히 종합병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타 팀, 뭐 아반떼 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착착착착 착착착착 하더니 다 고쳐내더라고요. 제가 그때 야, 이게 오리지널의 힘이구나. 순정품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전문가들이 공장에서부터 이게 어떻게 만들어든지 그 모든 설계도를 아는 사람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제가 가끔씩 제 아내랑 앉아서 저희 아들, 딸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소나타 아반떼 전문팀이 있다면 이 아들, 딸에 대해서는 저랑 제 아내가 전문가일 테니까, 그런데 지금도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도대체 얘는 누굴 닮아서 그런가? 아빠를 닮았나? 엄마를 닮았나?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걸 제가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분명히 제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걸 두 녀석을 다 봤는데, 그러니까 made in 엄마 아빠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나름 저랑 제 아내가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러면 돌아가겠지 그러는데, 웬걸요. 어떨 때는 막 비상등이 깜빡깜빡 켜지기도 하고, 막 브레이크가 안 잡히기도 하고, 막 글발진이 날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땐 어디로 보내야 돼요? 네, 하이테크 센터로 보내면 돼요. 하이테크 센터가 어디예요? 저 서구 가자동이 아니라 몇 주 전부터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에베소서. 이게 최고 하이테크 센터인데, 이 하이테크 센터에서는 진단부터 달라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고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인데요. 여기서 포임이라는 시라는 영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식구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천지를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에베소서에 의하면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이라는 게 있기도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상속자로 만드셨대요. 포이에마, 작품처럼, 예술가처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래요.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된대요. 그리고 뒤에 가면 전신갑주를 입어서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의의 가슴바기를 맺고 평화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척척척척척척 모든 게 되는데, 이게 완전 메이드 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보면은 자녀들이 메이드 인 엄마 아빠 같고, 엄마도 메이드 인 할아버지 할머니 같고, 엄마는 메이드 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같은데, 다 그렇게 옛사람을 분석해요. 심지어 유명한 저 금쪽 같은 내 새끼 오은영 박사님도 분명히 메이드 인 엄마 아빠니까 요게 요렇게 된 겁니다 해서 꼭 집어내면은,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놀라면서 막 무릎을 치고 그래요. 그런데 하이테크, 최고의 하이테크 센터인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진단하는 거 하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이드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정교해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앉아서 옛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닮았냐? 엄마 닮았냐? 아빠 닮았냐? 엄마 아빠도 계속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순정품에서부터 계속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정말 어려운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만한 상처가 없어요.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피바이럴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예요. 완전히 해피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연년생 형이 있는데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밥을 몇십 년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형은 아직 환갑이 넘었는데 아직도 부모에 대한 상처, 트라우마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메일인 엄마 아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순정품은 메일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빛의 자녀가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요. 이게 하이테크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모든 세대, 모든 열방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래요. 제가 유스 패스터를 미국에서 오래 했거든요. 한 10년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는 몇천 명 다니는 퍼블릭 스쿨이 있어요. 고등학교. 근데 우리 한국 고등학교랑은 차원이 달라요. 되게 무서워요. 어느 정도 무섭냐? 그 학교에서 마리화나 마약 이거 다 사고 팔 수 있고요. 총기 사건도 일어나요. 그래서 학교 들어갈 때 아예 철창문을 해놓고 앞에 경찰같이 캠퍼스 서큐리티가 있어가지고 체크해요. 가방 검사도 하고 쉬는 시간에 이 캠퍼스 서큐리티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무슨 잘못하는 거 범죄하는 거 아닌가. 이게 미국에 있는 퍼블릭스쿨 하이스쿨이에요. LA에도 이런 고등학교가 많아요. 제가 유스그룹을 할 때 폴이라고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폴 킴인데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밝힙니다. 저보다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는 막 흑인 학생도 있으니까 한인 학생이 그 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목걸이도 막 이렇게 메고 그렇게 배기 스타일이잖아요. 저희는 우리 학생 기도하러 오라면 이렇게 축혀 세우고 기도하는데 얘는 기도하러 나가라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나오는 이제 애죠. 그런데 한 번은 학교에 처벌을 받게 됐어요. 거의 퇴학당하게 될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그 부모님 대신 해서 제가 학교 어필하러 간 거예요. 유스 패스터는 미국에는 그래도 이 패스터라 그러면 아직 좀 우호적인 면이 있어서 좀 이렇게 그 유스 패스터로서 법원을 갈 때가 있고 마이크를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학교 위원회를 가가지고 좀 봐달라고 어필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 좀 달라. 제가 이 폴을 위해서 이렇게 챙겼던 이유는 사실은 이 폴의 아빠 때문이에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유스 패스터를 하면서 저를 제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뭐냐면 제가 아이들 데리고 좀 좋은 데로 가보고 싶잖아요. 나가보고 싶잖아요. 남가주에는
해변이 비치가 좋은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는 반팔 입고 있어도 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거기 눈이 내려가지고 빅베어 마운틴이라고 스키도 탈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좀 태우고 다니고 싶은데 이제 교회 버스가 있는데 버스를 저는 오토바이도 운전 못하니까 버스를 운전 못하잖아요. 누가 좀 운전만 하면 되겠는데. 뭐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는 교회 예산이 있어가지고 큰 스쿨버스 빌려가지고 가는데 그것 때만 아니라 어떨 때는 1박 2일로 기도회도 가고 싶고 어떨 때는 비치 가서 뭐 바베큐 파티도 하고 싶고 또 스키장도 가고 싶고 그러면은 이 교회 버스가 있는데 이걸 운전할 분이 필요한데 그 퍼의 아버님인 김 집사님이 이 대형 버스를 운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저 LA에 가면은 자바시장이라고 봉제공장 많은 옷 만드는 그런 공장을 하시고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항상 이 김 집사님한테 늘 부탁하는 거예요.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12달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 집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좀 비치 좀 갑시다. 아이들 데리고 바베큐하러 갑시다. 저 그러면 여러분 빅베어 마운틴 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태우고 갔죠? 그럼 1박 2일 하면은 혼자 내려가셔야 되죠? 데리러 올라오면은 또 빈차 타고 올라오셔야 되죠? 또 아이들 타고 내려와야 되죠? 이런 수고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 이민 오셔가지고 고생한 얘기 딱 200불 들고 와가지고 주유소에서 이거 하면서 돈 버는데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물로 배 채운 얘기 정말 눈물 젖은 빵 얘기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뭐 담배 끊은 얘기들 어떻게 예수 믿게 된 얘기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정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폴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학교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집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목사님 자바시장으로 한번 나오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아침에 갔는데 국밥을 이렇게 같이 먹는데 이 집사님이 울먹울먹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청한 이유는 목사님 기도받고 그리고 지금 LA 법정에 가가지고 제 비즈니스 하는 거 이거 파산 신고하려고 그런다고. 아니 미국 이민 오셔가지고 큰 집도 사시고 그리고 그 공장에 직원도 많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산업이 어려워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바쁘신 분을 내가 너무 그렇게 부탁을 들었냐 하는 생각을 들고 그러고 이제 얼마 지나서 제가 교회를 떠나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늘 궁금했죠. 근데 여러분 그 목회 윤리라는 게 있거든요. 목회자는 한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 이전에 있었던 교인들한테 그렇게 자주 연락하고 이런 게 목회 윤리상 맞지를 않아서 마음은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연락을 잘 드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많이 지났어요. 제가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송도 와서 목회를 하는 중에 이 폴이 결혼을 해가지고 색시랑 우리 송도에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긴 우여곡절이 있는데 나중에 줄을 옮겨가지고 저 아리조나 스테이트를 가서 거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돼가지고 이 색시랑 같이 와서 우리 송도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니까는 그 국제전화로 퍼킴 아버님 집사님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 장로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폴 만났어요? 제가 폴이 한국 간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꼭 만나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리고 시간이 또 한 1년 2년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이 김 장로님이 저희 송도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그날 정말 기뻤어요. 폴 만난 것도 기뻤지만 이 김 장로님 만난 것은 더 기뻤어요.
무슨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메이드 인 하나님, 이게 맞다. 그 얘기 하신 거죠. 아니, 이민 가셔가지고 사업 잘 해가지고 큰 집도 살고 공장도 많아가지고 회사도 잘 돌아갔는데 왜 폴은 그렇게 금목걸이를 하고 학교에서 쫓겨난 일을 하고 왜 이러고 다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오리지널의 힘, 순종품, 내가 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님은 이제 사업 다 정리하시고 집도 정리하시고 이제 조그마한 집 거처 하나를 교회 옆에다가 권사님하고 하시면서, 지금도 연세가 많으시지만 교회 버스 이거 운전하면서 교인들 새벽기도 오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은 오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메이드 인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오리지널은 메이드 인 하나님이에요. 그게 순종품. 새 사람을 입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화도에 가시면은요, 홍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강화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홍의교회에 일곱 명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학렬을 다 무시한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있으면 여러분 돌림자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같은 자녀고 같은 형제다. 그래서 이 홍익교에서 우리가 강화도에서 제일 먼저 믿었으니 우리는 돌림자를 일자로 쓰자 그랬어요. 그리고 일곱 명이 한자를 하나씩 썼어요. 능력 능자, 믿을 신자, 섬길 봉자, 경외할 경자, 빛 광자, 하늘 천자를 넣고 한 사람씩 제비뽑기를 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홍익교회 일곱 명의 교인들의 이름은 방능일, 권신일, 김경일, 종순일, 성이 다 다르고 학렬이 다 다른데 같은 이름을 쓴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족보도 없다. 어떻게 할아버지, 아들, 자녀가 다 이렇게 쓰냐? 어떻게 성도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은 돌림일자를 쓰냐? 이게 강화도의 신앙에 맥이 내려온 거예요. 그 옆에 동네인 교동도, 교회들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을 신자를 돌림자로 쓰자. 그래서 황씨 집안의 할아버지, 아들도 똑같이 쓰는 거예요. 황합신, 황초신, 황여신, 윤씨 집안도 윤여신.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으니까.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한테 얘기할게요. 아들, 딸만 고장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고장나. 비상등 깜빡깜빡하고 엔진도 죽고 시동도 안 걸리고 어떨 때는 급발진하고 브레이크도 안 잡혀. 엄마, 아빠만 그렇겠어? 여기 저 험장께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고장나. 어떨 때는 비상등 막 커지고 막 사이렌 뭐 이거 안 돼. 작동이 안 돼. 브레이크도 안 되고. 왜요? 다 메이드 인 하나님이야. 메이드 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메이드 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이 하이테크 센터의 진단에 의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지식에 넘치게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들, 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 기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굳건한 터 위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귀한 기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